요즘 부쩍 오른 물가 탓에 장보기 겁난다는 분들 있으시죠? 반면에 쌀값은 떨어져 농민들 시름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할인 판매를 지원합니다. 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직매장. 경기미와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가 한창입니다. 연말까지 1인당 하루에 2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급격히 오른 물가 탓에 지갑이 가벼워진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루 평균 1,000명이 되지 않던 고객들이 2배 가까이 늘었고 회원 가입도 4,600명이나 됩니다. 가정주부들은 마트에 10원이 싸도 거기를 찾아가는데 30%나 싸게 해주니까 좋죠. 이제 앞으로 여기 많아질 거예요. 도내 83개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라 67개 생협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내 510개 대형마트와 55개 중소형 마트에서는 경기미를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6개 온라인몰도 동참합니다. 소비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고 또한 농가들은 본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할인 판매뿐만 아니라 경기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만든 쌀맥주입니다. 경기미 중 참드림을 50% 넣어 새콤한 맛을 살린 사오맥주인데 식전주로 마실 수 있고 한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일본 국제맥주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해외대회 상을 받음으로써 저희 품질까지 인정을 받아서 저희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저희 같은 신생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리 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미를 활용한 전통주와 음료, 빵, 떡 제조 기술을 개발해 업체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쌀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가공식품으로써 쌀을 좀 더 소비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도내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